大家好，我是金丝网，很希望见到你们，嘛呢？我爱你，so.com。네, 전환점이 된것 같은데요. 우선 이제 그 전보다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그 전이랑 확연하게 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, 제가.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나는 그 사람들을 모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절다 알잖아요. 제가 뭐를 했고 제가 누구고 이걸 다 알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적응을 못 했었는데요. 네, 그래도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제가 꽃보다 남자 가을이 할 때는 이제 가을이 역할 자체가 고등학생이고 또 학생이고 또좀 성격이 약간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친구였는데요. 이번에 이제 결혼 못한 남자 유진이는 26살의 성인이고 또 되게 활발하고 쾌활해서 조금 더제 모습이랑 조금 더 가까운 연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좀 많이 배웠고 또그 20대 생각이나 그런 뭐라 해야지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걸 20대 입장 그런 걸 사회생활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 질문 참 많이 받네요. 아 근데 범이랑은 제가 대학 동기거든요. 그래서 촬영하기 전부터 학교 다니면서 같이 알던 친구라서 이렇게 뭐 그런 감정은 전혀 없고요. 그냥 좋은 친구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라서 그냥 좋은 친구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가을이랑 소훈이랑 좀 다른 점이에요.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. 좋아해도 약간 숨기고 이렇게 좀 감추는 스타일인데 그 반면에 이제 꽃보다 남자 가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되게 당당하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저도 가을이한테 그런 소스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. 아마 조만간 또 다음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않을까 싶네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저는 운동하고 책을 좋아해서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른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이제 연기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냥 직업만 배우일 뿐이지 솔직히 뭐 집에서 따로 생활하는 거는 그냥 같은 또래 친구들이랑 똑같이 지내는 편이라서요. 저는 이제 우리 인기 많은 금잔디 혜선 언니랑 친하고요. 또 이제 같은 학교인 아라씨랑도 친하거든요. 고아라씨라고. 예. 제가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주걸륜 씨를 좋아하세요?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되게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또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영화면 영화, 감독으로서, 배우로서, 가수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서 되게 존경하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꽃보다 남자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다음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은데요.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김소은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